갑시다. 인기글 한번 써보고 갈까? 더글놀이 박연진 근황? 와, 진짜 더글놀이로 빵 떴죠. 진짜 악역들이 다 만든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지다 연진아, 브라보 박연진. JTBC 그 뉴스 나오셨나 보다. 원래 연기력 논란이 좀 있었는데 더글로리에서 너무 좋은 연기 해가지고 빵 떴죠. 근데 진짜 이쁘시다. 마지막 장면 그 쇼츠로 보니까 근데 이거 보여주면 스포 되겠네. 그러네.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그 장면이 진짜 최고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해 나는. 교도소에서 그거 저 날씨 예보 하는 거. 거기서 교도소에서 박연진 보고 예쁘나라고 불렀잖아요. 예쁘나. 근데 그 예쁘나가 교도소에서 쓰는 은어래. 여자 교도소에서 그 성욕을 해결해주는 그런 재소자 보고 예쁜이라고 그런대. 예쁘나. 이쁘나. 거기서 아주 오만 그런 막 대우를 받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묘사가 되어 있다. 예. 오만 치욕을 다 받았겠지. 더글로리 진짜 재밌었는데. 그, 이제 넷플릭스 좀 기대작이 전도연. 예. 전도연 나오는 그, 길복순. 예. 요게 이제 3월 31일 4일 뒤에 이제 나오네요. 예. 믿고 보는 전도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전도연의 연기는 대한민국 여자 배우 연기력 고트는 난 김혜수님보다 전도연님이라고 생각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여기서 전도연의 연기가 미쳤었어 진짜. 광기 어린 그 모습, 담배 하나 싹 물고 사람 해체하잖아.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그냥, 나 원망하지 마 이러고 해체해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고편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살인. 네이버 이 새끼들은 뭔 화질한 어린인데. 3월인 세 번을 면한다. 설경구님도 나와요. 예, 설경구님도 나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말을 대신 실천해주는 프로들입니다. 감독님이 불안당 킹메이커 변성현 감독입니다. 불안당 진짜 재밌었죠? 설경구님이랑 그때 또 연이 돼가지고 차기작도 같이 하시나봐요. 재밌겠네. 불안당 진짜 재밌거든요.
재영이네는 이번 여름에 왜 안 갔지? 사리는 이제 글로벌 사업이 되었고 우린 정당한 대우를 받았죠. 한국판 약간 존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때 제가 출장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그거죠. 이제 전도연이 애엄마예요. 싱글맘인데 그 엄마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장면이고 전도연님이 애엄마. 근데 좀 어리숙한 엄마. 자기 자식한테는 이렇게 뭔가 좀 어설프고 한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모성애가 있는 킬러 존나 모순이죠. 사람들 그냥 소음기 낀 권총으로 그냥 쏴 죽이면서 사람들 목숨 빼앗으면서 자기 자식은 감싸는. 아, 엄마 가방에서 총감적 있다. 나 이번 계약 끝나면 일 그만둘지도 몰라. 회사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니면 못 죽이겠다. 구교환님도 나오시네. 야, 재밌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를 없애는 거잖아. 나 대표님한테 죽어요. 요인? 그거네. 이 안에서 뭔가 이제 일 관두려고 했나 보다. 그죠? 애도 키워야 되고 이제 내가 언제까지 킬러를 해먹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여기 안에서 팽당해갖고 여기 이제 그 자체를 싹 다 그냥 그 막 킬러들 내놓으라는 킬러들이랑 맞짱 뜨고 약간 그런 것 같다. 그지? 아무도 모르면 그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와. 재밌겠네. 이거 재밌겠네. 아, 좋아요. 예. 네. 자, 이거랑 이제 또 그 누누TV가 꼬랑지 내렸다 그러죠? 지금 누누TV 한국 저 콘텐츠들 다 내려갔나요? 확실히 이런 그 해외 범죄자들 잡는 데는 부산경찰이 짱이야. 부산경찰이 그 일 다 도맡아서 하잖아요. 부산 쪽에 있는 강력반 그 형사들이 미쳤어요. 부산경찰이 나서면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있다. 근데 내린다고 공식 오피셜로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다 누누TV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누누팀은 절대 죽지 않는다. 수! 행님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잘생기셨네요. 아, 우리 개구리 고마워. 개구리 어서 온나. 누누TV에게 냉정한 일침을 가하는 평론가. 노래하는 코트. 소식 들었다 야라이 남당한 새끼들아. 짭새들한테 쫄아서 꼬리 말고 도망치는 유사수컷 새끼들. 내가 쓰는 말투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개새끼가. 이거 저 아니고요. 예. 제가 아니라는 건 저는 넷플릭스 결제한 거 보이죠? 예, 윤태훈 있습니다. 저는 누누티 보지 않습니다. 예. 펜코에서도 누누TV 관련으로 유저 간의 갈등이 난리 났다 그러네요. 예. 뭔 일이냐면은 누누수호단이라는 게 있어. 누누TV 사용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그 정당성, 많은 사람들이 누누TV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정당당하게 이제 그 OTT 서비스를 결제하고 쓰는 이용자들을 병신 취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누TV 이용이 스마트하고 알뜰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이런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죠. 쓰려면은 그냥 음침하게 조용히 방구석에서 지 혼자 쓰던가. 그거 쓴다고 뭐 자랑인 것 마냥. 예. 반면에 반누누단 그게 자랑이냐? 병신 저작권 범법자 새끼, 거지 새끼들 이라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누누TV 국내 OTT 삭제로 일명 누누단에게 누누단이 이제 침울해하던 도중에 반누누당에서 이제 누누수호단을 조롱하게 한 거죠. 거 봐라. 부산경찰 나서니까 니네 쪽도 못 쓰잖아.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죠. 이 거지 새끼들 이제 뭐 OTT 이제 결제 쓰겠네 드디어 이랬는데 이에 빡친 누누단이 그래? 그럼 저작권 잣대 날 한번 세워볼까? 이래서 어제 국대 경기 날에 이 반 누누단에 아니 그 누누 수호단에서 분탕을 칩니다. 국대 경기 움짤 게시물에 비추태로 하는 거죠. 그 뭐냐면은 이제 펜코어라는 사이트 자체가 축구 경기 이렇게 움짤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 움짤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들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오쇼할 때는 그 저 스포티비라든지 이런 데 움짤 전혀 안 봐요. 예. 굉장히 좀 저작권이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올리는 축구 중계 움짤이랑 누누TV 보는 거랑 저작권 관련으로 무슨 차이냐? 이 내로남불 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누누수호단이 이제 비추 테러를 하면서 투기장이 열립니다. 정상적인 중계 움짤 개추 비추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 각종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게시글이라며 누누단에게 조롱 섞인 게시물 올립니다. 어제 손흥민 골이라고 올린 게시글. 예. 피파로 재현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난리나. 현재 소강 상태라고. 근데 우리가 저작권 어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야동도 그렇고. 수사 압박후에 드디어 흑화해버린 누누TV 운영자. 원래는 이제 조롱하는 이런 문화가 민화돼갖고 자리 잡았죠. 누누TV 내에서. 5시 전에 째깍째깍 안 올리냐? 이게 최선입니다. 5시 정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댓글 보면 사람들이 항상 욕해도 착하고 존댓말 했는데 이제 5시 정각 째깍째깍 안 올리냐? 공짜로 보면 존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찰 수사 시작. 예, 시청한 사람들도 처벌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이제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예, 예전에 이제 그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사례를 적용해갖고 결국 밤토끼도 꼬랑지 내렸죠. OTT들도 앵간히 개빡친 게 아니라고 짱깨지 그만하자. 그래도 그럴만한 게 뉴스에서 한번 누누TV 언급하고 나서 그 누누TV 관련해서 이제 그 검색 그 이제 검색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니 뭐 저는 이제 뭐 카지노도 끝났고 그냥 넷플릭스 하나만 결제해가지고 그냥 예. 디즈니는 솔직히 돈 아깝긴 했어요. 카지노 하나 보려고. 그렇다고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잘 만든 뭐 미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챙겨볼 정도의 여력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출소했군요. 9호선 폭행녀 기억나시나요? 20대 여성분 25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하철 내부에서 이제 그 시비가 붙었어요. 그 어떤 이제 아저씨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아저씨 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해서 아저씨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죠. 이게 핸드폰을 들고 가격을 한다는 게 이게 아니 뭐 핸드폰으로 머리 찍는다고 무슨 피까지 나냐. 근데 이게 진짜 핸드폰이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폴드 4라서 그런지 이거 무게도 지금 350g이거든요. 예. 케이스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이런 대로 찍으면은 진짜 사람 죽을 수도 있죠. 예.
흉기야 흉기. 2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군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출소를 했습니다. 3월 25일 날. 교도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예. 의외로 갈리는 불에 대한 상식. 아, 컵에 이렇게 얼음을 놓고 그림같이 떠있다. 얼음이 녹으면 물 속에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죠. 예. 아니야, 아니야. 줄어들어, 오히려. 왜냐면 얼음은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얼면은 이제 그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이게 얼면은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더 줄어들어요. 정확하죠? 맞죠? 예. 왜냐면 집에 얼음 정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걸 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깨달았습니다. 예. 줄어듦. 이런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이. 개 무식한 새끼들이고. 커뮤니티 침묵질의 위험성. 인터넷 침묵질. 아,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이제 침묵질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커뮤니티가 망하는 거죠. 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초 성향이면 상관이 없는데 남초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여자를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카페에서도 시청자 얼굴 인증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놨었어요. 내가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조개 수집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니들 얼굴 인증하고 해라. 코빡이들 이렇게 생겼다. 코순이들 이렇게 생겼다. 인증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여자 회원이 자기 얼굴 올리면 댓글 주렁주렁 달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물소단들 조심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뭐 침묵질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인식이 가능하고 서로 의식한다는 거. 예, 자주 보이는 닉네임 댓글로 막 인사 주고받고 되게 병신 같아요. 좀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뭐 댓글로 오늘 뭐 먹었어, 나 오늘 뭐 청국장 먹었어, 뭐 했어 하면서 일상에 있는 어떤 그런 넋두리들을 SNS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걸 소비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서 병신들 육갑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핑크 새끼들. 핑크가 뭐냐면 이제 핑거 프린세스라 그래가지고 내가 충분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굳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막 달리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러면서. 오늘도 한 명 그 댓글 삭제, 아 그 글 작성한 거 삭제했죠 내가. 이 강아지 종이 뭐야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걔 쌍욕 박으려 그랬는데 그래도 카페에서 뭐 이슈 같은 거 좀 올리면서 약간 기여도가 좀 있길래 그냥 글만 삭제하고 한번 봐줬어요. 예. 아 진짜 커뮤니티에서 그 침묵질은 아 정말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죠. 저희 카페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막는 운영진들의 노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피셜 불륜 야스의 왕국 대한민국 친자 불일치 소송 5,000건 돌파. 친자 불일치 소송 5,000건 돌파한다는 게 이게 와 좀 충격적인데요. 결혼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거의 5,000건, 이제 2019년도 거의 5,000건이었는데 이제 2021년부터는 5,000건이 넘어버리는 예. 의심이 커진 김씨는 아내에게 정말 내 딸 맞아? 아내는 속여서 미안해 여보 그런 바람에 이제 또 친생 부인에서 등을 제기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 봐요. 여자랑 결혼하기 전 미혼 증명서 꼭 확인해라.
리얼 세탁하는 여자 있다. 결혼 전에 미혼 증명서를 해놨고 난 후에 친자 확인 검사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애가 크기 전에 일찍 발견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오히려 좋죠. 예. 미리 뭐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닐 거고 또 거기다가 소송 걸고 하면은 이혼할 때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겠죠. 재산도 안 뜯기고 오히려 뭔가 재산을 분할하는 쪽에 있어서 남자가 훨씬 더 이득 좀 좀 더 예. 이득이죠. 그죠? 예. 근데 와 그걸 속이고 같이 키워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소름이 돋네요. 예. 진짜 음흉한 사람은 우리가 겉보기로 음흉한 사람이 진짜 음흉한 사람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속에는 아주 음흉한 속내를 품고 있는 그걸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 음흉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소름 돋네요. 남편의 자식이 아닌데 그 자식을 낳아놓고 야 소름 돋네. 이게 뭐야? 아 온라인 역대 RPG 최고의 인생 고트 게임은 무엇이었냐? 로한 다크론, 뭐 다크 DK 온라인, 길드워, 씰, 마비노기, 디아블로, 로스트 아크, 뮤, 검은 사막, 데카론,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와우, 아이온, 리니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임은 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아닌가. 모든 MMORPG 게임에 큰 영향력을 준 게임이 바로 와우죠. 네. 와우가 맞지. 하지만 이 김치 게이머 개새끼들은 리니 메이플 스토리를 꼽네요.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완벽한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죠. 네. 마을 스크린샷 딱 찍어놓은 거 그거 보면서 메이플 스토리 부금 듣는 게 그게 메이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기술 발전에 기여할 야스 로봇 산업. 어둠의 산업에 활용되는 로봇들. 야스 로봇. 음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난 이런 거 보면 여자들 공감 능력 좋다고 하던데 왜 저런 거는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혐오스럽게만 볼까? 벌레 보듯이 보네. 진짜 순수 궁금하다. 일상에서도 보면 공감 능력 좋다고 느낀 게 거의 없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공감하고 아닌 건 공감을 안 하는데 패널들 표정이 아 여자들의 표정이 체급의 중요성. 와 진짜 애저네요. 애저 아기 돼지 그 자체네요. 누가 나한테 엄삼룡이래? 누가 나한테 빅현배래? 저 신멸치 아닙니까? 심지어 제가 181이에요
존나 무섭게 생겼다. 악마 그 자체네 이 새끼. 이거 아, 루이비통 트럭 가격. 루이비통 트럭 가방? 뭐야 왜 짜리 나? 최신 글로 보자. 인기글 너무 똥글 많다 형. 그래 그래. 가방 이쁘네. 얼마야? 3,145만 원? 이라이 씨발. 소나타네. 카리나, 윈터에 가려진 에스파, 나머지 두 멤버 누구야? 약간 예전에 진아님 닮았네? 지젤? 아... 닝닝 그렇군요. 야,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쩌리 멤버라고 하는데 현재 매우 큰일 난 마블 상황. 아이언맨 끝났다. 로다주 MCU 미련의 슈쿨테장.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속 아이언맨 캐릭터를 앞으로도 계속 맡지 않겠다고 오피셜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블이 이제 좀 그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이렇게 예토 재생 시켜가지고 로다주 출연시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영화 흥행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어떤 저 접근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아예 안 한다고 못 박았군요. 그리고 이제 뭐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체드윅 보스만 예. 병 때문에 예.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중재 거절. 스칼렛 요한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연료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후려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소송했다 그래요 디즈니랑. 그러니까 다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맞아. 토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검사를 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치매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남들보다 알츠하이머가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보유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치료받고 있다 그래요. 예. 제레미 레너 같은 경우는 뼈 30개 골절돼가지고 이제 뭐 제설 작업하다가 예. 제설차 이렇게 좀 거기 깔려갖고 엄청 크게 다쳤죠. 그리고 이제 그 마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총괄 프로듀서도 탈퇴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시리즈 메인 빌런 정복자 캉 배우 오늘자 여친 폭행죄로 체포됐다 그래요. 아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큰일 났네. 여자친구 두드러 팼대요. 마블의 암흑기가 도래했다. 다시 어떻게 살아날 거야? 엔드게임에서 딱 그만뒀어야 돼. 옛날 사람들이 있던 브랜드 디키즈. 지금도 근데 디키즈는 조금 입지 않나요? 스프리스. 오랜만이네 스프리스. 저 우리 그 저 학생 그 뭐야 학창 시절 때 많이 신던 신발 중 단화 스프리스 단화 그죠? 에버라스트. 스프리스랑 같이 끼워 팔기로 광고했었던 브랜드. 행텐. 오랜만이네. 행텐 카라티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노튼. 뱅크. 뱅크는 요즘 입나요? 가끔 입고 다니는 사람 본 것 같은데. 테이트는 전혀 모르겠다. 포렘. 포렘은 아직도 좀 입죠. 예. 아직까지 건재한 브랜드. 에스크. 뱅뱅.
국내 청바지 브랜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뱅뱅. 위태위태한 줄 알지만 해외 브랜드들 제치고 우리나라의 청바지 브랜드 중에 매출 1위라고. 야, 뱅뱅 청바지. 청바지는 사실 리바이스 아니야? 리바이스? 리바이스 면바지가 3위죠. 리바이스도 켈빈 클라인도 아니고 국내 청바지 1위는 뱅뱅. 잠뱅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잠뱅이 K스위스. 아, 진짜 오랜만이네.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 그때 신발 하나가 87,000원인가 같기였는데 K스위스 저도 한번 샀었던 것 같아요. 신발 이뻐서 K스위스. 마루 에비수 TBJ 베이지 가우스가 진짜 근본이었어. 3종 티셔츠 요거 교복 안에다 입어야 되거든요. 이거 교복 안에 하얀색 면티 딱 입고 난방 딱 풀어준 다음에 돌아다니면 여자애들이 막 쳐다봤죠. 거기다 이제 페브리즈 냄새 풀풀 풍기면서 깔끔한 남학생의 어떤 이미지. 예, 저도 베이지 가우스 많이 사 입었었는데 가성비 지렸어요. 세 장에 만 원이었으니까. 요거 안 산 사람들 없을걸? 내 또래들은.